중심 가요 베스트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노래의 주인공 오승근 씨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흥겹고 멋진 분위기 속에서 가요 베스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과 흥이 있는 그런 가요 베스트입니다. 어휴, 오늘 뭐 대단하십니다. 오늘 노현희 씨 노래합니까? 네,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노현희 씨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왔습니다. 노래할 때도 박수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노래의 맛과 멋 그리고 흥까지 3박자가 갖춰진 가요 베스트 계속해서 더 청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노현희 씨가 멋지게 다시 한번 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승근 씨의 노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승근 씨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 같이 손 흔들 한번 흔들어주세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던 정녕 말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창해 주시고 오랜만에 부른 것 같습니다. 빗속을 들이서.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같이 부르신 노래 할게요. 오늘 추우시죠? 같이 좀 춤도 좀 추시고 예 알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여러분들 자 흔드셔야 돼 예 있을 때 잘해 드리겠습니다.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아까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럴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잘했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했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했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했 흔들리지 말고 가까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왜서 있을 때 잘했 흔들가 잘해 있을 때 잘해 다 같이 있을 때 잘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고다 당신 김혜연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 허리에다 손 얹어 보시고요 이거 요거 할 거야 요거 여러분들 준비됐니?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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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거예요 자 김연의 아싸네 사랑 여러분들 신곡입니다 박수 함성이요 이 사랑아
자연이 아름다운 곳,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삼척에서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가수는 이렇게 천천히 오지 않고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아주 막 열심히 달려온 친구입니다. 이제는 리포터가 아닌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계신 분이시죠. 조영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시간아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세월아 너는 그냥 공짝 말아라 밤만 보고 달려온 인생 조금만 쉬었다 가자 한평생 시기에 부모님이네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다 세월아 너희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 자식 위에 부모님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부모님이 해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아 오늘도 넘어가
계속해서 인기 절정의 여가수 조정민의 무대입니다. 슈퍼맨. 계속해서 권민정의 무대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애타게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좋다는 말이야. 너무 좋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사실은 내 사랑 당신께 잡혀서 살고파.
될지도 몰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애타게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좋다는 말이야. 너무 너무 좋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사실은 내 사랑 당신께 잡혀서 성인가요계 중심 가요 베스트 3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역시 성인가요의 매력은 가사가 우리 삶의 애환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쩜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지나온 내 세월 같기도 하고 요즘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인가요를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번에 모실 주인공도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를 하는 주인공이시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죠?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우 씨를 소개합니다.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궁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어차피 한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 나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자라 작작작작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분자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사나이 가는 길 막지를 마라. 계속해서 미녀 나온 여자 노현이의 무대입니다.
베스트. 계속해서 반가운 얼굴 장은숙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은숙입니다. 저 사랑은 당신은 있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 날 그 사랑에 저 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 날 그 사랑에 굳은 맹세 이런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에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저 사랑은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 날 그 사랑을 저 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 날 그 사랑에 그런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에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굳은 맹세 굳은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에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숙입니다. 아시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곡은 춤을 추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 박수 이렇게 힘껏 치시면서 네, 부탁합니다. 춤을 추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추세요. 앞에 나오셔서 좀.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날은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꽃피고 당신의 웃음 속엔
좋아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춤을 추어요. 같이 해주세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날은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당신의 검은 머리 하얀 꽃피걸 당신의 웃음 속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Yeah.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슬픈 이야기들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꽃피걸 당신의 웃음 속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Yeah. 함께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Yeah, yeah.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가요베스트 삼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장식할 가수는요, 아름다운 이곳 삼척을 더욱 빛내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삼척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그런 가수죠. 네, 또 삼척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삼척이 낳은 스타입니다. 아, 오늘날 그 박상철 씨가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이렇게 찬 공기에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오랜만에 뭐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히트곡이 많지 않습니까? 네. 좋을 것 같은 히트곡 다 불러달라고 하면서 마음껏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상철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도의 시골길 옆집 일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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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시청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시청에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 아들 앞에 오고 달려간다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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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쉽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시골버스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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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쉽고 달려라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아마도 우리 고향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제가 또 온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많은 히트곡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는 노래 노래방 불러드릴 텐데요. 제 옆에는 또 멋쟁이 가수 또 우리 박서진 군이 멋진 연주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갑니다. 노래방 모퉁이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딩동댕 그 노래방 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슬픈 가사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노래방 너와 함께 부르던
질투를 참아라. 흉내를 견뎌라. 시선을 즐겨라. 클래스가 다른 라이프란 이런 것. 대백. 안녕하세요. 배우 겸 가수 이동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엄재영 강사님과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엄재영입니다. 자, 강사님. 네. 제가 요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뭐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태권도 격파 수련이 제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격파 수련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 앞에 놓여있는 패드를 가지고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치는 연습입니다. 구령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 발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체 운동까지 되는데요. 네. 야, 이제서는 이게 스쿼트 운동도 함께 되는데요. 하체 근력 운동에도 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앉았다 일어서고 손과 발을 네.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다리 운동도 같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소프트한 것을 했으니까 딱딱한 물체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좋습니다. 예. 야, 이 초보자는 조금 조심해서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격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얇은 격파인데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뗄 수 있는 송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뭐 저를 어떻게 보고 이거. 이건 그냥, 예. 아, 이것도 하나의 집중력을 갖고. 네, 네, 맞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두꺼운 송판입니다. 두꺼운 송판. 자, 이것은 이렇게 단련이 되신 이동준 씨나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 격파를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쪽, 예. 아야! 아! 이야! 오, 대단합니다. 아, 이 격파물이 깨지는 순간 짜릿함과 통쾌함으로 스트레스가 팡팡 한 방에 날려가는 것 같습니다. 야, 중년의 태권도 수련. 태권도가 중년의 건강함을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